저 진짜 집에 가려고 했어요. 일로 조금만 기다리고 빨리 밥 먹을게. 안녕하세요, 피치로그입니다. 오늘은 제가 또 100만 년 만에 솔로 캠핑을 왔는데요. 마침 이렇게 오늘 바깥에 비가 내려가지고 우중 캠핑을 하게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오늘 또 새로운 텐트를 가지고 와서 새 텐트와 오늘 제가 우중 캠핑을 한번 해볼 것 같거든요. 지금 찾아 들었을 때 얼른 피칭부터 바로 해볼게요. 고고! 로비부터 입어볼게요. 먹고 고구마도 하나 더 줄 테니까 기다려. 일로 기다리고 있으세요. 알았죠? 제가 오늘 가져온 텐트는 요거 네이처하이크 빌리지 5라는 텐트인데요. 제가 평소에 네이처하이크 제품을 굉장히 많이 쓰고 좋아하는데요. 요번에도 텐트를 요거 네이처하이크 걸로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빨리 요게 다 지금 젖기 전에 뭐 텐트부터 피칭을 해볼게요. 틀대를 만들어가지고 인어에 끼워주기만 하면 되거든요. 여기는 폴대를 체결하는 곳이고요. 팩은 여기에다가 박아야 돼요. 잘못 만져가지고 피가 났어요. 아, 아파. 아, 아프다. 부서졌어요. 원래 이렇게 돼야 되는데 여기 왜 이렇게 나작이 나가지고. 아, 제가 진짜 저 때문에 못 살겠어요. 아, 여러분, 제가 아까 전에 여기 텐트가 물이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요 폴대로 자립을 시키다가 부서졌어요. 끼워가지고 이렇게 칭칭 감아가지고 이렇게 억지로 들어 올렸거든요. 와, 그래가지고 이거 저 집에 가려고 했는데 사장님이 도와주셔가지고 일단 텐트만 올렸거든요. 겨우 해가지고 이제 플라이 씌우고 내부 세팅이랑 빨리 해볼게요.
짜잔. 그래서 이렇게 그늘막 안에 이렇게 바깥에서 세팅을 했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짠, 네이처하이크 로고 너무 예쁘죠. 이게 플라이가 너무 탄탄하고 색깔도 예쁘고 소재도 좋아가지고요. 이렇게 우중 캠핑할 때 정말 딱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세팅을 했고요. 안쪽에 보면은 내부 세팅은 침대 요거 비비가 월드 더블 사이즈고요. 40cm짜리 에어 침대인데 요거 한 켠에 이렇게 두면은 꽉 여기 한 3분의 2 정도가 차고요. 그리고 여기는 한 3분의 1 정도 공간이 남는데 제가 여기 이 텐트가 너무 좋은 게 여기 안에 보시면은 여기 플라이 안에 뜨는 공간이 양옆으로 좌우로 있는데 여기 짐을 놔둘 수가 있거든요. 여기가 원래는 강아지들이 지나다니는 공간이거든요. 문이거든요. 여기 너무 귀엽죠. 여기 이렇게 놔뒀고 이런 느낌이에요. 아, 지금 4시가 넘었는데요. 제가 오늘 여기에 11시에 도착했거든요. 텐트 중간에 폴대 사져가지고 한 두세 시간. 여기 앞에 이거 그늘막 이거 타프 친다고 한 시간 정도 버려가지고 거의 지금 이제 정리가 다 돼가지고 힘들거든요. 저 지금 뭐 머리도 보세요. 지금 완전 머리도 완전 다 꼬라지가 너무 안 좋고 오후에는 비가 안 온다고 들었는데 진짜 오늘 지대로 비를 맞고 있네요. 제가 지금 한 끼도 못 먹어서 빨리 밥을 먹을 건데요. 비도 오니까 국물 같은 게 좀 땡겨서 밀푀유 나베 한번 먹어볼게요. 까꿍 우리 딸. 아우 피곤해. 아유 피곤해. 아유 우리 딸. 왜? 먹고 있어?
캠핑 와서 밀푀유 나베는 처음 먹어보는데 너무 맛있네요, 진짜. 이렇게 비 오는 날 먹으니까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이거 마켓컬리에서 샀는데 무알콜입니다. 무알콜. 비가 계속 와요, 계속. 오늘 오후에는 비가 안 온다고 했었거든요. 근데 비가 계속 오네. 지금 밥 먹고 있는데 비가 너무 계속 와가지고 여기 그늘막 가운데 물이 계속 보이거든요. 조금 불안하네요. 역시 탄수화물이 제일 맛있어요. 아이고 잠아 붙잡고. 저기 뒤에 무지개 보이시죠? 무지개 너무 예뻐요. 와, 무지개. 저는 이제 텐트 안으로 들어왔고 씻고 샤워하고 왔어요. 아까 전에 비를 너무 쫄딱 맞아가지고 다 막 몸이 엄청 찝찝했는데 이제 조금 괜찮거든요. 일단 조금 쉬려고 하는데 아까 전에 사장님이 그리고 내일 아침으로 먹으라고 단호박죽이랑 이거 커피를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거 커피 먹으면서 조금 누워 있으려고요. 사장님 감사합니다. 드세요. 꼭 숨어서 먹어요, 저렇게. 아, 좋다. 아, 오늘 너무 힘든 하루네요. 아, 텐트 칠 때 집에 가려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 어떻게 좀 뭔가 포기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사장님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잡아주면 뭔가 될 것 같아가지고 아무튼 했는데 사장님이 이거 그래서 폴대를 테이프로 다 감아주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임시 방편으로 이 텐트가 피칭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지금 오늘 하루가 진짜 난리도 아니에요. 너무 스펙타클하네요. 아무튼간에 오늘 정말 힘들어요. 기분 좋으세요? 기분 좋으셔? 그리고 오늘 저녁은 요거 부추전이랑 돌뱅이 소면 먹을 거예요. 뒤집을 수 있을까? 오! 오, 대박. 그리고 오늘 평일날 이렇게 캠핑을 왔는데요. 제가 내일 아침에 10시까지 출근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 내일 아침에 최대한 빨리 일어나가지고 간단하게 빨리 철수하고 가야 될 것 같긴 하거든요. 아, 약간 막막하긴 한데 빨리 하면 되겠죠 뭐. 아이고, 같이 자고 싶어. 일로 조금만 기다려. 엄마 빨리 밥 먹을게. 같이 자자고. 난리다 진짜. 헬로가 잠이 와서 그런가 계속 같이 자자고 엄청 졸라가지고 빨리 먹고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남은 거 음식 빨리 먹고 정리할게요. 아, 오늘 비도 많이 맞고 텐트랑 그늘막 요거 때문에 제가 너무 많이 고생을 해가지고요. 지금이 12시인데 저는 이제 6시쯤에 일어나서 또 챙겨가지고 가야 돼요. 출근을 해야 돼요. 아, 그래서 너무너무 피곤해가지고 얼른 자고 올게요. 지금 헬로도 너무 피곤해가지고 여기 안에 자고 있거든요. 이따 내일 아침에 만나요. 안녕. 일로 와.